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 선정릉 이야기입니다. 선정릉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선릉은 조선구대 성종과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능입니다. 제실은 두 개 이었었으나 선릉 쪽에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테란내에서 들어가면 입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티켓 오피스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나 65세 미만은 1,000원입니다.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은 6시부터 21시까지이고 11월에서 1월까지는 6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2월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표 받는 곳으로 65세 이상은 신분증을 자동 체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입니다. 운영시간은 2월부터 10월은 6시부터 저녁 10시, 11월은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입니다. 2023년 2월 현재 주차장 승강기는 지난 수해로 훼손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문은 서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으나 2013년 지하주차장 건설로 집안을 팔려고 보니 유적들이 발견되어 현재 위치로 정문을 이전하였습니다. 역사문화관으로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시입니다. 문화해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종과 제비 정현왕후의 선릉 이야기입니다. 1494년 성종 25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에 선릉을 조성하였습니다. 1530년 중종 25년에 성종의 셋째 부인인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동원 이강릉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동원 이강릉이란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제각에 좌측과 우측에 능이 있습니다. 선릉은 조선왕조 후대 성종 임금과 정현왕후 등으로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 가장 번화하고 비싼 땅에 있습니다. 7만 2천평 땅에 자리 잡고 계시는 성종은 조선 최고의 부자 임금이십니다. 조선왕릉은 부장품이 모조품으로 대응하였고 엽전도 종이로 만들어서 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도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임진왜란 때 선릉과 정릉이 도굴 되었으나 보물은 없었고 유골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판위는 전돌로 되어 있으나 선릉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돌의 무게로 인하여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설치되는데 정현왕후 능침에는 병풍석이 없습니다. 왕기라서 없는 게 아니고 세조 임금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등의 병풍석을 생략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세 우리에게 큰 자산인 이 왕릉을 너무나 가깝게 쉽게 대할 수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새벽 6시에 개장해서 밤 9시까지 하는데 바닥에 조명시설로 되어 있어 3월에서 10월까지는 야간에 방문해도 좋을 듯 합니다. 성종은 13살에 왕위에 올라 드센 할머니 정희왕후와 어머니 인시대비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이시대부터 친정을 하면서 국방도 튼튼히 또 강력한 승유억불 정책을 펼치면서 대치를 잘 하셨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서 3명의 왕비와 11명의 후궁들 요즘 같으면 총각들이 수룩한 나이 38세로 돌아가실 때 자식이 무려 아들 16명, 딸 12명 도합 2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환갑가에 사셨다면 50명이 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지나친 녀석으로 수명을 단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는 세 번째 부인으로 중종의 어머니로 온화한 성품 때문에 많은 후궁들을 물치고 왕비가 되셨지만 이분도 나중에 공신들 등살에 마음 편한 날 별로 없었습니다. 68세까지 살았으니 그 시대에선 장수하셨고 세 번째 부인이지만 남편과 같이 있으니 이분이 성종과 천생 배필이요 하늘을 정해준 연분이 아닐까요? 성종 임금의 왕 계보입니다. 한명애가 세제 딸을 8대 예종 세자 시절 세자빈으로 보냈는데 인성대군을 낳고 17세에 유절하였고 다시 넷째 딸을 칠산군 성종에 보냈습니다. 12세에 결혼하여 1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수대비의 고모 즉 한화구 누이 두 명이 명나라의 공녀로 가서 황제의 후궁이 되어 조선 왕실에서 권세가 세웠다고 합니다. 선릉 동원 이강릉의 레이아웃입니다. 홍살문에서 본 선릉 정자각입니다.
홍살문 옆에 판유가 있고 정자각까지 이어주는 향로와 어로는 박석을 깔아 만든 돌길입니다. 향로는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고 낮은 길은 왕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일부 왕릉에서는 향어로 양옆으로 제관이 걷는 별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각은 오른쪽에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계와 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신계를 맞지 않다고 해서 향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자강에서 등심으로 가는 길을 힐로라고 합니다. 표란 음식을 간단히 데우는 수락강입니다. 왕릉 관리자가 임시로 머무는 수복방입니다. 정자각 뒤 서쪽에 충문을 태우는 예감이 있습니다. 산을 주관하는 산신에게 예를 올리는 산신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릉 비각입니다. 성종과 정현왕후의 표석입니다. 성종 대왕릉입니다. 경풍석과 난간석이 있습니다. 문인석은 매우 큽니다. 정현왕후릉입니다. 경풍석이 없습니다. 성물도 성종 임금보다 작습니다. 다음은 11대 중종 임금 능인 달릉 정릉입니다. 중종의 정릉은 1544년 고향 서삼릉 안에 장제왕 왕후의 능인 회릉과 함께 조성되어 정릉으로 개명하였으나 문정 왕후에 의해서 1562년 명종 17년 정릉을 이곳으로 천장하였습니다. 반정으로 세자 교육도 받지 않고 준비 없이 왕에 오른 날부터 공신들 등살에 시달린 우유부단한 임금으로 어려움을 같이한 조광지처를 폐하고 공신 딸이나 조카를 후궁으로 한꺼번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조광조를 등용해 개혁을 하려 했으나 공신들 반발에 개혁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조광조에게 역모의 누명을 씌워서 사사하였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옹졸한 처사이었습니다. 가장 총애했던 경빈 박씨와 자신의 첫 아들이 누명을 썼는데도 죽게 만든 못난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왕비 3명, 후궁 10명이나 거느렸지만 지금은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습니다. 더구나 진입공간과 제한공간은 도시 건축물에 잠식되어 더 쓸쓸하게 보입니다. 중종임금 왕계보입니다. 선조 할머니인 중종후 후궁 창빈안씨 묘는 국립공원 서울 현충원에 있어 풍수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꼭 가본다는 곳입니다. 영당을 측면하듯 창빈안씨 묘 우측에는 이승만 대통령, 좌측에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묘혈 위에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가 있습니다. 홍살물에서 본 정자각입니다. 판유는 없고 능침은 미개방 상태입니다. 진설도입니다. 기신제는 음력이었으나 후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양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각입니다. 충문을 태우는 예감입니다. 선정릉은 강남 도심에 위치하여 산책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